지냈어? 야, 유나 진짜 오랜만이다. 야, 잘 지냈어? 아, 완전 잘 지냈지. 야, 나, 나는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서 너무너무 심심했는데 우리 작가님들이 슬라임도 만들고 달고나도 만들어서 그거 하면서 지냈어. 아, 나도 엄청 심심했는데 지난주 달고나 만드는 거 보고 달고나 만들어 먹다가 살 이만큼 쪄고. 아이고, 그랬구나. 전에도 얼굴에 낙서하는 거 보고 우리 엄마 얼굴에 낙서하다가 한참 혼났어. 아이고. 아니, 근데 그나저나 저기 하늘이 왜 이렇게 빨갛지? 뭐? 엄청 빨간데? 야, 너 바보야? 아니야, 나 이 아니야. 저기 구름이 빨갛고 하늘도 빨갛고 엄청 색깔게. 무슨 소리야? 지금 하늘이 완전 노란색이구만. 에? 노랗다니, 엄청 빨간데? 에? 완전 개나리 같은데 지금? 야, 야, 왜 그러는 거야? 우리 왜 서로 하늘 보는 게 왜 다른 거야? 말도 안 돼. 이거 완전 노란 구름 노랗고 하늘 노랗고. 유나, 얘들아, 좀 빨간데? 유나야, 규영아, 너네 왜 이렇게 싸우고 있니? 선생님, 왜 이렇게 뭐예요? 아, 예. 그런데 너희들 왜 그런지 전사님이 알려줄까? 예. 네! 이건 바로 너희 못 쓰고 있는 선글라스 때문이야! 예. 어? 안경 때문이지! 어? 한번 보여볼래? 몰라요, 규영아. 어때? 어? 하늘 저? 으이? 난? 으이? 너희들 정말 멋지구나! 파란데? 어? 파란데? 유나야, 규영아, 네. 우리 선글라스를 이렇게 빼고 들어볼까? 네. 멋지구나. 너희들이 하늘이 노랗게 보였던 거는 노란 안경 써서 그런 거고, 빨갛게 보였던 거는 빨간 안경 써서 그런 거야. 아~ 너희들 근데 그거 알고 있어? 어떤 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써야 하는 안경이 있대. 응?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볼까? 알아볼까? 친구들, 규영이와 유라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써야 하는 안경이 있어요. 노란 안경일까요? 빨간 안경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성경에는 그 안경을 쓴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은요, 아주 돈이 많았어요. 가지고 있던 금은보화도 많았고 가축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욥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왔어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많은 가축들과 금은보화들 때문이에요. 그것들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탄은 욥이 금은보화와 가축들이 다 빼앗겨버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욥을 시험했어요. 어느 날 욥의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축들과 금은보화들을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거센 바람이 불어서 욥의 집이 무너졌고, 그래서 그 집에 있던 아들과 딸들이 모두 죽고 말았어요. 욥은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슬펐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이런 모습을 본 사탄은 매우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욥이 만약 몸이 죽을 것 같이 아프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요, 욥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기 시작했어요. 욥은요, 온몸에 종기가 나서요, 밤새도록 울면서 잠을 자지를 못했어요.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밤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심지어 이뿐만이 아니라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와서, 욥, 네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욥은요,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저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마음도 슬프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이렇게 욥은 기도했어요. 욥은요,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욥의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욥의 모든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고,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욥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욥의 모습을 보며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구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아는구나 라고 하면서 욥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가장 슬프고 힘들었던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던 욥은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욥에게는 여러 가지 속상하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었어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욥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짜증나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믿었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욥이 가지고 있던 안경 때문이었어요. 그 안경이 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안경이에요. 이 안경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해주는 힘이 있어요. 욥은 바로 그 안경을 썼던 거예요. 욥은 언제나 이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가진 것이 많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했고, 슬프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도 그래 가져가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지 라고 생각했어요. 건강할 때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고 아파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안경을 가지고 싶나요? 사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안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음속에 다 그 안경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친구들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건강하거나 몸이 아플 때도 이 안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는 힘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 안경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축복해요.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한 주가 되길 다짐해봐요.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친구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얘들아, 기쁜 일을 만나든지 슬픈 일을 만나든지 나를 먼저 생각하렴.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너를 무척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이에요. 친구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사랑의 안경을 쓰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 아참! 광고를 까먹었어요. 다음 주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보내주려고 해요. 다음에 연락처로 문자를 보내주는데요. 이름과 주소를 보내주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예. 우리 서울에 있는 가까운 교회 친구들, 그리고 강평동의 볼덕 교회 친구들, 그리고 덕명동 함께하는 교회 친구들 모두 다 함께 아래 번호로 주소와 이름 보내주세요. 네. 초등학생만 보내주셔야 됩니다. 막 45살 이런 분이 연락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조사님, 만약에 우리 집에 두 명이 있으면 어떡해요? 아, 뭐 형제가 같이 있을 때, 네. 뭐 남매가 같이 있을 때요. 여러분, 저희는 한 사람당 하나씩 선물 줍니다. 막 한 집에 형제나 자매나 남매가 있으면 모두 연락 주셔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예, 빵야.